우리가 팔복을 공부했습니다. 참 시작할 때는 아, 나는 심령이 참으로 가난한 자구나. 심령이 부하신 자는 누구예요? 심령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 많다. 그건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로 성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는 그 복을 우리가 받으면 드디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정도 법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같은 그런 법은 있으나 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그럼. 야, 속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로 율법이 폐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유치한 차원이야. 아시겠죠? 왜 율법이 십자가로 폐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고 야 영생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받았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나를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그렇죠? 온유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돼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 죽이면 안 돼라는 율법은 이제는 어떻게 돼 버렸어요? 유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런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해야 될 뭐예요? 그런 필요가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유치한 계명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몽학 선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계명은 유치원 때 얘기다. 너희들이 유치했을 때 얘기다. 예를 들어서 또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그런 율법은 너희들이 워낙 어땠기 때문이다? 워낙 네?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워낙
약했었기 때문이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악했을 때는 내가 할 수 없이 뭐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람 죽이죠. 사람 죽이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남의 마누라고 가늠하면 안 돼. 그 얼마나 유치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몽학 선생 또는 유치원 선생 또는 초등 학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등 학문. 아이고, 많이 잘 외우고 있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 몽학 선생이 되었다. 그래서 그 유치한 율법의 차원을 십자가로 우리는 뭐예요? 통과하고 나면, 그때야말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세계명.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건 이제 살인하지 마라. 이런 계명하고는 차원이 뭐예요? 달라.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 보세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말라에서 원수를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게끔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그거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의 차원에서 또 더 높은 차원으로 가고 또 더 높은 차원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완전의 차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그 계속되는 성숙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즉 완전으로 향하게 하는 유치원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라.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오면 믿음이 오면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는 뭐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렇죠. 유치원 선생, 그 유치한 살인하지 말라니, 가늠하지 말라니, 도적질하지 말라니, 거짓말하지 말라니 이런 유치한 율법의 지배를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 뭐요? 거짓말해도 되겠네. 가늠해도 뭐예요? 되겠네요. 그런 율법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자기에게도 믿음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율법, 즉 계명, 모든 무엇을 성취시킨 것이요, 이룬 것이요, 율법 언약이 율법 계명이라는 언약 약속을 성취시킨 거죠. 그렇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그 차원을 뭐요? 넘어서 있다, 이제. 이런 얘기지. 우린 막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유치한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될 예정이니가 아니죠. 이미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뭐 그런 유치한 율법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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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남의 여자 탐내지 마라 계속 그 유치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상 우리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자, 여기 모학 선생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가고 있어? 완전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살인하지 말라. 라는 차원을 너희는 뭐요? 벗어났다. 살인하지 말라는 차원은 형제에게 뭐요? 형제 노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미워하지 말라. 그렇죠?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그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제 율법 십계명을 이제는 뭐예요? 형제를 어떻게? 네.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좀 더 미워하지 말라. 아가 이제 나중에 발달하면 어디까지 가? 아, 여기 와서 이제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 아로 갔다가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로 갔다가 결국은 뭐예요? 완전하라. 이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까지 완전하게까지 만들어 주는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맨 끝에 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예요? 완전하라. 하라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약속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꼭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뭐를 받는 한? 성령을 받는 한. 나를 어떻게 해준 성령을 받는 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주는 성령을 받는 한, 거부하지 않는 한, 너희는 궁극적으로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완전하게 내가 만들어주는 약속을 하는 바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복의 단계를 거쳤어. 그렇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팔복 처음부터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그런 장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살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아시겠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유치한 십계명 같은 그런 계명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자,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아, 내가 그 친구한테 이런 걸 잘못했구나. 그 친구가 나를, 이런 면에서 나를 원망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예물을 제단 앞에 뭐예요?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뭐예요? 가서 예. 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예배를 드리다가 딱 아, 내가 실수했지. 그 형제에게 그 형제가 나를 원망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누가 떠오르도록 해 줘요. 성령께서 떠오르도록 해주는 거야. 왜? 내가 성령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은 나의 부족한 점을 들어서 나를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나의 부족한 결점들을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집어서 야 상구야, 네가 아까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가 좀 심하게 얘기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예배가 문제가 아니다. 예물을 뭐요? 제단 앞에 두고 그 친구에게 먼저 뭐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 친구 속상한 것을 뭐요? 풀어줘라.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거 아차 잘못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숭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뭐 사람들하고 많이 원수 져놓고 그래도 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보러 가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간 간 관계가 그것이 교회에서 보는 예배보다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라는 말은 예배를 보다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예배를 드릴까? 아, 하나님, 저에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서 사과하고 그 형제하고 악수를 하고 나니까 그 형제의 유전자도 켜졌고 저의 유전자도 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너를 지금 고발한 다른 번역으로 봅시다.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속히 화해해라. 이 적대감을 유지하지 말라. 빨리 화해하라.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이제 이 말은 뭐 법적으로 해석해서 뭐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지만 사실은 뭐냐고 하면 너도 잡신들, 악령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와 증오심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분노와 증오심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어떻게 하라? 화해를 해라.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해라. 우리가 이렇게 화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내가 이래 봬도 지보다 낫잖냐? 이런, 근데 그런 자존심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네가 어떻게? 네가 너무 높은 척하지 말고 낮은 척하고 상대방에게 가능하면 져줘라. 그렇죠? 참. 그래서 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이 내 속에 건설되었다. 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져주기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나한테 정말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게 있는 사람은 나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속에 천국이 건설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져줍니까? 그렇죠. 뭐, 내가 져줘도, 내 속에 이미, 뭐예요, 천국이 와 있는데, 막, 그것쯤, 뭐, 져줄 수 있다. 그것쯤. 그래서 이제 쯤 돼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말을 막 만들어내서 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담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나를 분통 터지게 하는지, 예. 그래서 밤잠도 못 자고, 그거 다 뭐예요? 헛소리야. 그렇죠? 그게 뭐, 그게 나에게 큰 손상을 입힐 수가 없어.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늠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또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가늠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십계명을 통하여 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차원이 훨씬 높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만 그 유치한 계명만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는 가늠죄를 범한 일 없어. 다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나는 뭐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폼 잡을 수 있었지만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폼을 잡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말에 진짜 이 계명을 준 이런 십계명을 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본심은 뭐냐면, 여자를 바라볼 때도,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볼 때도, 그 여자의, 이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여자의 아름다움만 보는 거지. 딴 생각은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음욕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겠는 사람 손 들어보죠.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뭐예요?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것이 벌써 이미 가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저는 이거를 읽고 옛날에 참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뭐요? 이야, 참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네. 까지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제 그 아름답다라는 그걸 지나쳐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을 음욕이라 그래요. 예. 네. 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야, 저런 여자 남편은 좋겠다. 그럼 또 이제 탐심이 또 생기고. 그렇죠. 아름답다까지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 마치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꽃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하, 참 아름답다 해서 끝나잖아. 그렇죠? 네. 네. 모르겠어. 또 참, 아름답네. 우리 집 뽑아다가 우리 집에 심어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꽃보듯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우리 마음이 어떨까? 편하겠죠? 그렇죠? 예. 예. 욕심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게 하거든. 네가 그 오른쪽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 눈 빼버리라. 자, 이 무시무시한 여자. 빼어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음욕을 품고 탐을 내고 여러분 내 마누라고 자꾸 비교가 되고 이러면 그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요. 그럼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를 죽이는 거라.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보니까 두 눈이 다 있네? 응? 아, 여기 좀 괜찮으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빼야 되는 게 그게 맞는데, 네, 맞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들 눈이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서 내 눈이 아주 내가 죽도록 허락해서 우리 눈은 안 빼도 뭐예요? 괜찮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눈 빼라 그러면 뭐예요? 빼야 돼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이슬람 국가요. 아시겠죠? 거긴 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던져버리라. 잘라서 던져버려. 이게 뭐예요? 이 손이 실족해 한다는 게 뭐예요? 남의 물건을 뭐예요? 손을 훔친다. 그러면 잘라버리라는 거죠. 이제 그게 모세 율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있는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역시 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아주 보수주의적인 그런 엄격한 보수주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 훔쳤죠? 들켰지? 잘라. 도끼로 자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두 눈이 성할 사람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놈도 없어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다
누나 것도 훔쳐봤고, 그렇죠. 예. 또 언니가 동생 것도 훔쳐봤고. 그래서 이 두 손이 성한 연놈들이 한 연놈도 없어. 그러나 그런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가 두 눈이 있고 두 손이 아직도 두 손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야. 아시겠죠? 예수님의 대신. 응. 예수님이 대신 그걸 물어냈다 이 말입니다. 두 손도 물어내고 두 눈도 물어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얼마나 고상해. 얼마나 높은 차원이야. 그러니까 이 손 안 잘리려면 도적질하지 마. 이렇게 하는 수준은 참으로 뭐예요? 유치한 몽학 선생 수준이었대. 초등 학문 수준이었대.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의 시대, 고차원적인 시대다. 그래서 초등 학문을 졸업해라 하고 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 내 눈이 다 빠져야 되고 내 두 손이 다 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없어도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모세 율법에는 말했어요. 그 모세 시대에는 남자가 참 유리한 시대였습니다. 살다가 마누라가 싫으면 어떻게 하라? 이혼 증서 써주라. 나는 너를 뭐요? 너와 이혼한다. 그래서 사인만 하고 내 보내라 이게 돈 좀 주고 얼마나 편해,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 모세 율법을 참 좋아했어요. 좋아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내 보내라. 그리고 이혼하면 됐다. 이렇게 그런 유치한 율법을 줬지만, 그런 초등학문, 그런 뭐요, 몽학 선생을 줬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네.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네.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네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했다? 그러면 이혼하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 그 율법이 더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빡세졌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이 이혼에 관한 율법의 얘기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어떤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까? 모세율법. 아내가 지겹거든 어떻게 유언정서 써줘서 내줘라. 그래서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런 법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본래 이렇게 본래라는 말이 중요해요. 본래. 하나님이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한 몸이 되라고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했잖냐. 그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네 마음대로 마누라를 내버리라고 그렇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에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들거든, 지겹거든, 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율법을 만들어서 줬냐 이거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율법을 줬겠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율법을, 그런 유치한 율법을 줬겠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뭐예요? 너무 악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진짜다, 이게. 이게 진짜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그게, 본래 그렇다, 본래.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리라고 했느냐? 이제 본래 안 그런 거를 왜 모세를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버리라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에 8절. 너희의 마음에 뭐요?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했을 뿐이지. 예, 그렇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은 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본래 안 그런 대로 율법을 줘봐야 지킬 수도 뭐요? 없으니까 유치한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에는 아내를 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게? 이제 음행한 연고까지 막 마누라가 음행을 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더 높은 차원으로 가면. 음행해도, 용서하고, 잘 사랑해주고, 데리고 살아라. 그게 이제 최종 목표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까지 별로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까지 가고 싶지도 않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그런 완전한,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음행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잘 데리고 살아라. 그건 성경의 무슨 이야기를 근거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라는 대를 보면 그 호세아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호세아로 하여금 이제 누구와 결혼하라 그래. 근데 그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장녀야. 그 이제 장녀와 결혼을 했는데 좀 있다가 이 마누라가 또 딴 남자하고 또 음행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돈을 물어주고 데리고 가지고 또 용서하고 살아. 그 하나님이 그거를 세 번 반복하도록 호세아를 시킵니다. 그런 거 보면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만큼, 호세아만큼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가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호세아에게 역사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그러한 한 특별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정말 받아들여서, 기쁨과 감사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산다면 우리도 호세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게요? 음행한 연고위에는 안에 버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게? 제자들이 말하기를, 남자가, 이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우해야 한다면, 장가 안 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자들도 뭐예요? 마누라 그냥 싫으면 어떻게? 이혼증서 써서 보내는 게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 참 결혼은 재고해봐야 되겠네요. 라는 그러한 제자들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악한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우리 이 목사님 잘 들으세요. 자,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타고난 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마라. 또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지키라.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모세율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하노니 아예 맹세란 걸 뭐요? 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은 항상 뭐요? 바람 부는 대로 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 맹세를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너희들이 뭐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이럴 때는 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진심으로 하는 맹세는 내가 아무리 봐도 찾아보기 힘드니까 맹세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도 말고, 말라 이는, 그 얘기는 중요한 일이라니까. 그리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만 대답해라. 뭐 내가 이렇게 하도록 맹세합니다. 폼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야 지킬 수도 뭐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옛날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너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네 눈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나중에 너도 그 사람 눈을 뺄 수 있다. 만약 주먹으로 누가 한 대 쳐서 네 이빨이 한 개가 부러졌다면 너도 나중에 뭐예요? 이빨 하나 뺄 수 있다. 그 요런 법을 율법을 준 거예요. 그 보면 참 유치해, 그렇죠? 어떻게 돼야 이제 이게 고차원이요? 뭐 눈 빼도 그 원수를 뭐요? 살아라.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거라. 아시겠죠? 눈을 빼도 원수를 사랑하라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뭐요? 천국이 건설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뭐 눈 하나 빠지고 한쪽 눈 없이 살더라도 내 살날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죠? 그때 뭐 두 눈 다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서로 뭐요? 화목하고 살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수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노예 생활 400년 10대를 노예 생활했다. 이게 완전히 악바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저질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원수를 뭐요? 이게 통할 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를 팍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무슨 그레이드입니까? 다운그레이드라고 그래. 하나님의 계명의 그 차원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그래 눈 뽑거든 너도 눈 하나 뽑고 이빨 빼야돼 너도 이빨 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제 중간쯤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 뭐요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요 왼쪽 뺨도 들이대라. 이게 막 180도로 뭐요 바뀌어 버렸어. 그렇죠?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그 당시에 이 옷이 굉장히 귀중했어. 그 당시에 이 배틀 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옷 한 벌 입고 댕긴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도 갖게 하라. 하여튼 원수하고 싸우지 마라 이거지.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 하거든 심리도 뭐예요? 동행해라. 그러면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요 기도하라. 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된 거요? 완전하게 되는 거지. 결국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가지고 어떤 차원까지 발전시킬 것이다? 이 완전한 차원까지 너희를 변화시킬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끝났죠.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인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박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건강 세미나 좀 해주세요 하는 교회가 참 많아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다른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매주마다 참 바쁘게 살았어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얼마나 탔겠어요. 어떤 때는 뭐 나라도 바꿔가면서. 그래서 미국 있다가 호주도 가고 호주에 있다가 일본도 가고 일본서 대만도 가고 막 이러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초청을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면 그 교회에서 쟁탈전이 벌어져요. 누구 집에서 이상구 박사님을 모시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쟁탈전이 벌어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서로 안 모실락 해. 왜? 이상구 박사를 모시면 너무너무 힘들어. 왜? 뭐 풀만 먹는다 해서 자기들 고기 먹던 것도 못 먹고 막 자기들의 생활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막 완전히 뭐 자유가 없어지니까 막 서로 안 모실락 하는 교회는 결국은 이제 호텔이야.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아모실락 하는 교회에서는 결국 누구 교인 집에서 모시게 됐는데 참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직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모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에게 집이 커서 방이 많은 사람들. 근데 이제 참 초청을 받아서 우리 집에서 박사님을 꼭 모시고 싶다는 집에 가면 참 기분이 참 좋아요. 참 따뜻함을 느끼고, 예. 그래서 막, 그런데 진짜로 모시고 싶은 집에 한번 갔어. 진짜로 모시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시겠다는 사. 젊은 집사님들이었어. 그래서 이 집에 턱 갔는데, 아,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있고, 유치원생이 있고, 그런데도 박사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얼마나,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그 이제 젊은 집사 부부야. 아, 근데 이제 그 집 아빠, 가 이제 출장을 가서 일요일 날 오늘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집에 도착했어.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쯤 아빠가 왔어. 와가지고 이제 출장 갔다 온 선물로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한테도 초콜릿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댕기는 딸에게도 초콜릿.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절밤에 먹지 말고 내일 아침에 내일 먹어라.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또 늦잠 자가지고 후닥닥 아침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서는 그 학교 버스가 오거든요. 그 이제 버스 타고 학교로 가버린 거야. 근데 유치원 댕기는 이제 집에 있었는데 오빠가 학교 가고 난 뒤에 오빠 방에 싹 들어가가지고 책상 서랍을 쫙 열어보니 오빠 초콜릿이 딱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뭐 껍질을 쫙 까서 초콜릿이 이렇게 이쪽에 여섯 토막, 이쪽에 여섯 토막에서 열두 토막이 딱 이제 나 있는 거야. 쪼그쪼그 탁 떼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요 조그만 요 여동생이 유치원 댕기 여동생이 오빠 초콜릿을 까가지고 탁 열두 쪼가리 중에 한 쪼가리만 탁 떼서 먹고 안 먹은 것처럼 탁 도로 싸서 나눈 거야.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여동생은 엄마 따라 이제 슈퍼에 갔어. 가고 없는데 이제 이 오빠가 학교에서 온 거야. 그 들어와서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서 초콜릿을 딱 꺼내서 보니까 한 쪼가리가 없는 거야. 이게 누구 짓이 분명해요. 그래 이제 여동생 방에 탁 가니까 아 여동생이 초콜릿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그놈의 초콜릿을 열두 쪼가리를 다 못 먹어쳐 버렸어. 그리고 이제 축구 차러 밖에 나갔어. 오빠가 축구 차러 나간 틈에 이제 여동생이 지가 배가 고파서 자기도 자기 초콜릿을 먹어볼까 해서 딱 보니까 없어. 쓰레기통에 보니까 뭐예요? 초콜릿 껍데기만 있어. 누구 짓이 분명해? 오빠 짓이 분명해. 그래서 이 기집애가 욕을 받아, 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오빠가 책가방을 열어가지고 책하고 다 찢어버렸어. 예. 오빠가 보니까 이게 막 엉망이 돼 있어. 그래서 오빠가 막 동생 방에 가서 막 전기 스탠드도 막 때려 부시고 막 동생 베개도 막 찢어 가지고 막 온 깃털이 막 온 방에 날리고 막 난장판이 돼 버린 거야. 뭐 때문에? 초콜릿 12 쪼가리 중에 한 쪼가리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복수극이라 그래, 복수극. 그 복수극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아빠가 저녁 때 왔어. 그 아빠가 볼 때 자기가 사진 초콜릿 때문에 이게 난장판이 된 거야. 응? 그 아빠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초콜릿 다시 안 사준다 그럴 수도 없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초콜릿 한 쪼가리 먹거든? 너도 한 쪼가리 먹는 것까지 허락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극을 부리지, 응? 벌리지 말라. 사람은 요만큼 당하면 얼마만큼 갚고 싶어? 그렇죠. 한 개 당하면 10개를 갚고 싶어. 그래야 속이 시원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악한 욕구를 억제하고 한 개 당했으면 뭐요? 한 개만 먹어라. 그러니까 이빨 하나 빠졌으면 10개 빼지 말고 한 개만 빼고 끝나자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었던 뭐예요? 최선의 법이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계속 유지될 수는 될 수는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런 법은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래서 결국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 돼서 완전하게 된다면 이제는 아무 법도 필요하지가 않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무 법도 필요 없어. 그렇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자 그런 세상에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그런 천국에서 유전자 꺼질 일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죽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영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쭉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그런 하나 모세 율법을 그러니까 십계명 그 유치한 십계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도록 내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런 말이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네? 기대합시다. 네.
기대가 되네. 그렇죠? 내 힘으로 내 혼자 하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그 시도하는 것조차도 바보 같은 짓이고,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하대.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교만이 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합시다. 네, 기대합시다. 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이 삶이 행복한 삶이고 건강한 삶이고 치유되는 삶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만 남은 그 오랜 노예 생활 동안 악만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유치한 몽학 선생 같은 십계명을 주시고 정말 그것을 그런 악만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한 그 율법들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언약, 그 약속을 결국은 십자가로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는 정말 그런 유치한 율법이 필요 없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유치한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새 약속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